지역 최대의 주류 제조업체인 금복주가 생산한 참소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참소주에서 과학용 알코올 냄새 같은 독한 향이 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어제 먹는데 집안인 냄새도 아니고 뭔가 다 오길래 손님들하고 물어봤다니까요. 어떠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나는 어제 느꼈어요. 제조사인 금복주는 자체 조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납품된 원료인 주정에 발효나 숙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독한 향이 나게 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정이나 소주의 품질 기준에는 문제가 없어 마셔도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정은 이게 곡물을 좀 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거든요.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문제가 일부 좀 되는 그 제품 자체도 음용이나 이쪽 그 규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금복주는 독한 향이 나는 참소주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생산된 제품 가운데 일부인 60만 병에서 90만 병으로 이 가운데 50만 병 이상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금복주가 참소주의 문제를 알리지 않고 신고한 제품만 교환해 주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주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참소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C 박석입니다.